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건희 반말 발언에 대해 송 대표가 어설프게 프레임 작전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. 앞서 송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해 한간의 실세는 김 씨로 알려져 있고 김 씨가 사석에서도 윤 후보한테 반말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실제 집권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.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. 또 대한민국 부부 중에서 반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서 그걸 근거로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짠다는 게 제가 볼 땐 너무 한심해 보인다고 했다.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성우의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은 남의 집 일은 남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남이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. 김 소장은 고압적으로 남편이 반말하고 부인이 존댓말 쓰는 것에 눈살을 찌푸릴 수는 있는데 둘 사이에 쌓아온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있다며 어떤 집에서는 상호 존대를 하기도 하고 같이 반말을 하기도 한다. 부부가 알아서 정할 문제지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했다.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 시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.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남존여비 시각에 떼약하지 않을 수 없다. 유교적 관념을 지닌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반말한다고 며느리를 혼내는 느낌이라며 하다하다 반말한다고 최순실처럼 될 것이라는 논리까지 펴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반박했다. 황교안 선대위 대변인은 온갖 망언과 비하 발언, 가짜뉴스로 숱한 논란을 자초했던 송 대표가 이번에는 카더라 통신을 이어갔다며 한가네라는 말로 운을 띄우더니 김씨가 윤 후보에게 반말을 한다더라, 실세다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. 황 대변인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확인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것도 놀랍거니와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대단한 문제라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이 부끄럽다며 송 대표는 가짜뉴스와 망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, 그리고 자당 후보부터 돌이켜보시길 바란다고 했다.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도 이제는 부부끼리 존댓말 반말도 국가가 규제하려 하느냐며 형수님한테 욕하고 당당히 대통령 후보가 된 전과 사범도 있는데 부부간 반말하는 것이 어떠나라고 했다.